나이 들어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죠? 그거 중요하잖아요. 첫 번째는 제때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. 그런데 잠을 자는 내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깊게 잘 때 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. 성장 호르몬은 밤에는 잘 때, 낮에는 근육을 쓸 때 잘 나오거든요.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리려면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.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거든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. 따라서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나만의 방법으로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 이 만사의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. 성장 호르몬을 채우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시는 비책을 선생님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네, 네, 네. 여기 있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보시겠어요? 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짜란! 이거 혹시 아세요? 이건 뭘까요? 아, 아시는구나.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, 그러세요? 예. 오. 이거 이렇게 노란 색깔에. 네. 이거 로얄 젤리 아니에요? 오. 맞아요? 네, 로얄 젤리 맞습니다. 와. 로얄 젤리는 일벌이 꽃의 꿀을 먹고 소화한 뒤에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인두선으로 분비하는 크림 형태의 단백질 물질인데요. 뿌리 잔뜩 차 있는 벌집을 보면요. 네. 이 여왕벌을 기르는 왕대가 이렇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. 이 왕대의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요. 네, 이렇게 하얀 크림 같은 물질이 바로 로얄 젤리입니다. 갓 태어난 일벌의 애벌레는 생후 3일간 이 로얄 젤리를 먹으며 성장을 하는데요. 3일이 지나면 여왕벌로 선택된 한 마리만 이 평생 동안 로얄 젤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로얄 젤리를 이 퀸 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왜 다 같이 먹지 않고 여왕벌만 먹는 거예요? 왕대는 일벌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해도 참깨 두 알분의 양밖에 채워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수많은 벌집 중에서 로얄 젤리가 채워지는 왕대는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왕대 하나를 추출해도 0.1에서 0.5g 정도의 소량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왕벌만 평생 먹을 수 있는 겁니다.